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앞서 행정학은 19세기 말 시장 실패를 전제해서 등장한 학문이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1887년도 그러니까 19세기 말이 되겠죠. 우두루 윌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걸 현대경제의 출발로 봐요. 네. 시장 실패를 전제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자, 19세기 말 시장 실패에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행정국가. 그런데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다시 38페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 실패가 됐든 정부 실패가 됐든 경제학적으로 실패는 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급의 불균형. 네. 단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네. 수급의 불균형이고 자 시장 실패 유형. 아니 시장 실패 유형. 수급의 불균형. 안 된다? 네. 과소다? 과다다. 그래서 정부가 뭘 해요? 그렇죠. 공적 공급을 하는데 됐어요? 네. 과다, 과소, 정부 실패, 수급의 불균형 기억나죠? 네. 자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긍정적 외부 효과, 정외부 효과 안 된다. 아니, 과소다, 균형에서 과소다. 그래서 정부가 뭐 한다? 공적 유도. 그렇죠. 보조금.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환경오염을 많이 배출시킨다. 그러면 전기차는 어쨌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고. 네. 그러면 환경 생각해서 과연 몇 천만 원 더 비싼 차를 사겠느냐 누가. 아니잖아요. 네.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끌어올린다. 공적 유도. 잘할 수도 있다. 네, 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네. 보조금이 새나간다. 정부 실패다. 이해됐죠? 네. 자, 과다다. 부정적 외부 효과. 공해 같은 거. 네. 균형에서 지나쳤다. 정부가 그렇죠. 규제를 통해서 끌어내린다. 잘할 수도 있다. 38페이지. 그런데 네. 규제가 지나쳤다. 정부 실패.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실패의 원인을 살펴볼 거고 똑같은 거예요. 네. 시장 실패의 원인이 있듯이 정부 실패 원인이 있고 우리 앞에서 시장 실패와 정부의 대응 방식 금방 했죠. 마찬가지로 정부 실패와 정부의 대응 방식이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우선 어디를 잠깐 보냐면 60페이지. 정부 실패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공적 공급을 하지 말고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민영화해라. 표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보조를 삭감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 실패에 따라서 정부의 대응 방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민간위탁. 네. 민간위탁.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약해 보면 네. 자 시장 만능 돼요? 네. 정부 만능 돼요? 네. 그런데 정부 실패에 따라서
정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이제 시민사회가 재등장한다. 시민사회가 좀 이따 자세히 얘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여기서 이제 1편 2장 끝나고요. 이제 이론 발달에서 과학적 관리로 인간관계로 경영학이론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잠시 후에 얘기하고